보십시오. 바로 보십시오. 5초. 그렇지. 딱이지. 그렇지. 우리한테 딱입니다. 야, 가야죠. 가야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방금. 일본 하면 5천이죠. 와, 그래. 아까 좀 이렇게 쌀쌀했는데. 딱이다. 너무 좋다. 지친 일상에게 선사하는 따뜻한 우리들의 위로. 온천 여행 특집입니다. 사실은 저는 온천이 그 동양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맞아. 이게 서양에서도 온천 문화가 대중적인가요? 아, 당연하죠. 이게 이 온천이라고 하는 게 피부병에도 좋고 또 이 통증에도 좋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로마 사람들 목욕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다만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지진다는 문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뜨겁지가 않고 뜨끈한 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말. 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런 문화는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한 40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온천보다는 약간 워터파크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탄산 온천이나 이런 거 가면 안 뜨겁잖아요. 맞아, 맞아, 야, 맞아. 야, 진짜 안해. 맞아, 맞아, 맞아. 탄산 온천. 네. 그렇지, 그렇지. 야. 피부 각질이랑 이런 거 싹 빼게 되고. 맞아요, 좋지. 너는 니만 가냐? 아니, 너만 모르냐. 아니, 너만 가요. 몰라. 너만 가요. 몰라. 가요. 제일 몰라요, 제일 몰라. 난 노래만 해. 아니,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달에 사먹을 거야. 야, 나도 달에 사먹을 달에 노래만 해야겠다. 노래만 해야 돼. 달에 사먹이다. 진짜 믿잖아. 진짜 믿는다고요. 동호대교 산다고 했잖아. 동호대교요? 아, 미치겠다. 과연 우리 대리여행자분들이 또 어떤 온천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주실지 일단 썸네일부터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오! 아, 요르단 온천에서 몸 자랑하면 생기는 일. 오, 오. 온천 천국 일본에서 맛보는 지옥집 요리. 오호. 고대 인플루언서 클로파트라가 사랑한 온천. 야, 진짜. 와. 썸네일이 너무 강한데? 썸네일로 보면은 네? 제일 궁금한 게 몸 자랑하면 생기는 일. 나도 궁금해. 가장 궁금하고 뭔가 좀 호기심이 넘치는 요르단 온천에서 몸 자랑하면 생기는 일.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어, 요르단 진짜 사막인데. 그럼요. 요르단 80%가 사막. 그럼요. 요르단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유도 없고 자원이 없잖아요. 어,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자원이 없고 중동 나라인데 석유 안 나는 나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오로지 그냥 관광. 사... 맞아요, 맞아요. 페트라를 품는 나라. 맞아요. 이야. 사실 저는 요르단을 잘 모르니까 이번에 좀 배워야겠네. 야. 어, 뭐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 나강입니다. 현재 저는 중동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와. 요르단에 있습니다. 여기 요르단은 매력적인 온천부터 해서 와. 이러네, 온천이 뭐야? 맛있는 음식. 우와. 와, 그리고 제 7대 불가사의 관광지까지 있는 곳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중동의 보석 요르단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얄라, 얄라. 얄라. 마인 온천. 온천. 이 요르단에는 정말 특별한 온천이 있어요. 폭포수 형태로 흐르는 온천이 이 세계 유일하게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마인 온천입니다. 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이거는 자연 그대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온천이죠. 근데 네. 온천이 폭포로 떨어지는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천수 하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지역은 해발이 아니라 해저예요. 아~ 바다보다 낮은 곳, 한 200m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쪽에 올라온 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거. 네. 술수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떨어집니다. 네. 네, 바로 이곳이 마인 온천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호텔이에요? 자. 호텔? 왜 갑자기 호텔 이럴 수 있는데 바로 이 마인 온천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일 패스권으로 여행객들은 15JD를 지불하고 하루 대중 온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이곳을 즐기는 방법은 그 호텔을 숙박을 하면서 호텔에서 관리하는 온천까지 같이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것도 좋지. 요거 좋지. 근데 저게 지금 꾸며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마치 그 워터파크 그렇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르단 좋은데? 와.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마인온천 호텔 입구입니다. 20만 원. 굉장히 화려하죠. 네, 여러분 현재 저는 제 방 앞에 있습니다. 제일 떨리는 순간이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나무 호텔 방. 우와. 야, 좋다. 좋은 느낌 있네요. 느낌 있어요. 느낌이잖아. 요르단스럽다, 느낌이. 오, 좋네.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에 딱 좋은 그런 그렇죠. 호텔 구조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네. 우선 저는 호텔에 오면은 뷰부터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깥에 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와, 사막 뷰. 와. 이런 뷰가 20만 원이면 저기 온천 있고. 저희 원 세계 유일의 온천 포크입니다. 와. 세계 유일의 온천 포크. 네. 세계 유일.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 진짜 이국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풍경이. 와. 저기서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온천이 물 머리 위에 떨어져. 아, 아, 해 저인지도 몰랐어. 그래. 네. 여기도 온천수, 온천 폭포가 보이고 저기도. 오, 그러네. 와, 그러네. 온천을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게 웬일이야. 근데 진짜 자연이다. 자연이야. 너무 신기하다. 무슬림 여성들은 전신을 다 가리고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무슬림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고. 이런 사막 협곡 사이에 이런 폭포 형태로 떨어지는 온천수가 있다는 게 와, 너무 신기하네요. 멋있다. 야, 말도 안 된다. 야. 100? 어? Push up 100? Push up 100? Yeah, I can. You can do it? You can push up 100? 당신? 당신? 아, 똑같네. 똑같아요. 그렇죠. Let's together? Yes. Yeah. Okay, 연락. 지금 여기 만난 야잔이라는 친구인데 같이 야잔. 여기 포커스를 하기 전에 푸시업 50개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푸시업 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락, 연락. 연락. 근데 한 번에 100개 하는 거 쉬운 거 힘들지? 아니야? 너무 힘들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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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들이 좋으시네. 1, 2, 3, 고! 와, 본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저거 빨리 가면은 그렇죠, 페이스대로 가야죠. 예. 오, 아, 요르단 지금 지쳤습니다. 많이 지쳐가요. 야, 근데 저거 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 번에 20개 넘게 하는 거. Let's go, 요르단. Yes! Let's go! Yeah! 아, 나가 끝내! 우와! 잘하셨다, 아버지. 아. 우와! 대한민국 화이팅! 아, 남자네, 진짜. 저 요르단도 깜짝 놀랐어. 나름 장난한 거. 네. 진실하네요.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 이래서 썸네일 아까 몸자랑하면 몸자랑 되게. 네. 친구들이랑 푸샷 대결하고 저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기가 대단하네. 메라바. 야, 한번 들어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뜻해.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 아, 뜨끈뜨끈해. 우와, 신기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다르겠어. 그렇죠. 네. 우와, 뜨거운 물이 떨어져. 야, 대박. 땀이다. 아, 뜨거워. 지열로 도착이. 아, 너무 좋다. 45도 딱 좋다. 아. 와, 저 세다, 세다, 지금. 물줄기가 얇아 엄청 보여서. 세네. 엄청 세네. 높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와, 우와, 안 올라가. 아, 시원하겠어. 와, 진짜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진짜 세다. 너무 좋겠다. 물이 너무 좋습니다. 딱 좋아. 딱 좋고 뭔가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 세상에나. 하루의 피로에 딱 풀리겠네요. 사해? 자, 사해 갔습니다. 가자, 간다. 요르단 가면 사해 가야죠. 네, 여러분 현재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이유는 여기 사해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사해와 호텔에서 관리하는 사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더 제대로 100% 즐기고 싶다면 1일 패스를 지불하고 호텔에서 관리하는 사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패스권이 4만 원. 와, 진짜 좋네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그 뒤에 저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이름 그대로 사해, Dead Sea, 죽은 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넓은 호수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해가 연분이 일반 바다보다 6배가 높습니다. 일반 바다도 짠데 6배면은 소금 덩어리 소금 덩어리 입에 대면은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와. 그 높은 연분 때문에 이제 부력이 강해지고 사람이 그냥 물에 들어가도 둥둥 뜨는.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꼭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해 들어가기 전에 규정 상황입니다. 다이빙 하지 말 것. 그리고 물로부터 눈과 입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으로만 수영할 것.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드시의 물이 절대 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괴로워. 아, 진짜. 아. 그렇지. 아유, 너무 짜서. 눈을 못 떠. 눈을 못 뜹니다. 와, 사해 도착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진짜 책에서만 보던 사해를 직접 와볼 줄이야. 이렇게 슬리퍼를 벗고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뜨거. 아씨, 신발 신고 올걸. 하이. 와, 이게 사해구나. 와, 물이 시원하네. 근데 물 색깔이 뭔가 진짜 짤 것 같아요. 뭐 색깔 자체가. 와, 발은 굉장히 밑에 진흙이 있어서 천연 머드가 있어서 미끌미끌합니다. 와, 신기하죠? 저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저렇게 떠 있다는 거지. 그럼 저도 여기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좀 깊네. 자, 어디 한번. 오케이. Let's go, let's go. 떠. 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이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무중력에 떠 있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주에 있는 느낌? 우주를 가보진 않았지만, 와, 저 귀에 물 들어왔어. 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저 바다 속에는 물고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없죠. 너무 짜서 당연하죠. 맞아요. 너무 짜가지고 생물은 살지 못하는 대신에 각종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유기물? 뭐 피부병,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옛날 고대 아까 헤로당도 마찬가지고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에 와가지고 이 피부병 치료했다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피부 안 좋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아니, 요르단은 정말 무슨 큰 병원이네요.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네. 와. 눈에 들어가면 돼. 눈에 들어가면 돼. 아, 안 들어갔어. 눈에 들어가면 돼. 이게 짠 수준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쓰다 그래야 돼. 그렇지, 그 정도니까. 여섯 배니까. 혀가 아프다, 혀가 아파. 너무 짜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안 돼. 눈에 들어갈 것 같아. 왔다. 들었어. 어떻게. 근데 눈 만지면 안 되지. 너무 찌그러면. 어떡해, 이거 비비면 안 돼요. 아, 괴로워. 갈 뜨거. 지금 난리 나. 뛰라. 뛰래.
아, 빨리 닦아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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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제 다음은 머드팩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머드팩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와. 머드가 굉장히 부드럽고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굉장히 부드럽다. 이 머드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말로 좋아했던, 애용했던 그런 머드래요.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오가 좋아했으면 무조건 그럼 거죠. 가는 거야. 가는 그럼 거지. 그럼 믿고 가는 거지 그냥. 믿고 가는 거. 양귀비 클레오파트라가 뭐 그러니까, 했었다. 그 얘기는 그냥 그쵸. 그냥 일단 바르고 있어. 그렇죠. 그분들이 뭐 했다 하면 일단 뭐. 그치, 일단. 지금 강남에 피부과 갈게. 요리당 가야죠. 요리당 가야. 보톡스 맞을 일이 아니야. 지금 도로대교 갈 일이 아니야. 지금 도로대교를. 3억씩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 가시죠. 네. 진짜 이 머드팩이 엄청 부드럽고 매끈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얼굴 왜 이래? 이야, 이건 진짜 최고겠다. 팩이랑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다. 절대 머리 당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절대 당기면 안 됩니다. 우와. 해병대 훈련 같아. 저 해병대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매끈매끈합니다. 오, 아, 윤기가 나요. 윤기가. 오, 진짜. 와, 윤이 나네. 진짜 좋겠다. 진짜 맨들맨들해졌다. 즐거운 상상 채널 S.